그럼 우리 미션 성공했으니까 한 가지 더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? 좋아요! 자, 아까 제이가 만든 진한 소금물 하고요. 선생님이 네. 만들었던 조금 덜 진한 소금물, 그리고 여기 물을 준비했는데요. 네. 순서대로 쌓아서 우리가 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네. 탑을 쌓을 때 이 용액들이 어떻게 쌓이는지 보려면 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자, 선생님이 여기에 색소를 이용해서 섞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소금물 농도에 따라서 네. 우리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용액을 가지고 소금물 탑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네. 자, 맨 처음에 제일 진한 소금물 용액을 넣어 줄게요. 네. 들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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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선생님 넣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네. 진한 소금물을 넣으면 되는데요. 네. 이 소금물은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이드를 이용하거나 집에서는 약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벽을 따라서 천천히 흘려 보내주는 게 더 좋아요. 자, 한번 네.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눈금 실린더가 쓰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잘 잡고 넣어주도록 할게요. 네. 이건 얼마만큼 넣으면 될까요? 또 아래 들어있는 용액만큼 넣으면 되는데요. 층 높이가 같아지도록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옆에 천천히 넣어주는 게 섞이지 않고 탑을 쌓을 수 있어요. 자, 선생님 것처럼 천천히 넣으면 이렇게 탑을 쌓을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맨 위층에는 그냥 물을 넣도록 해볼게요. 자, 이것도 역시 섞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벽을 따라 넣어주세요. 천천히 넣으니까 섞이지 않고 잘 되네요. 네, 조금씩 넣어주면 돼요.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. 이거 되게 재밌어요. 층이 보이나요?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. 자, 이제 적당한 높이가 되면 이제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자, 선생님은 여기까지. 저도 네 여기까지. 자, 이렇게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을 가지고 우리가 소금물 탑을 쌓아봤는데요. 네. 소금물 탑 쌓인 거 확인할 수 있나요? 네. 이렇게 가장 진한 용액 위에 조금 덜 진한 소금물을 넣고요. 그다음에 물을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층이 생기는 걸 확인했는데, 자, 오늘 미션 달걀 띄우기 해봤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탑 쌓기까지 해봤는데 네. 제이 오늘 어땠어요? 정말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네. 자,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할까요? 네.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